윤석열. 박근혜 건강 회복하면 찾아뵙고 싶다. 종합. 입력 2021년 12월 30일 오후 1시 50분. 수정 2021년 12월 30일 오후 2시 2분. 정창호 기자. 박 전 대통령 환영하고 빠른 퇴유를 바란다. 당 대표와 갈등? 각자 역할 잘 수행하면 돼.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방문해 안장자의 신의가 모셔진 단충사에서 분향하고 있다. 2021년 12월 3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고 조금 더 일찍 나오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. 빠른 퇴유를 바라고 있다. 고 밝혔다.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께서 건강이 회복되시면 찾아뵙고 싶다. 고 말했다.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. 고 말했다. 그는 이준석 당 대표와의 갈등 해소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제 입장에서 보면 대표와 갈등이라고 할 것도 없다. 당대표는 당대표의 역할을 하고 후보는 후보할 일을 각자 잘 수행하면 된다고 생각한다. 고 말했다. 윤 후보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공수처의 언론인 정치인 등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그는 미친 짓이고 불법 선거 개입이고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.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는 대선 후보 토론회 확대에 대해선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는 3번 했고 바이든과 트럼프는 2번 했다. 토론회는 지금 3회으로도 충분하다. 알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말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대장동 게이트다 라고 주장했다. 윤 후보는 최근 하락 추세인 지지율과 관련해 지지율은 쳐다보지 않는다.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.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서는 소통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. 이어 한국 정치 발전의 역할을 많이 해오셨고 상당히 비중 있는 정치 이라고 평가하며 저와 안 후보는 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열망은 마찬가지 라고 했다.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가 너무 거대해 쇄신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쇄신 계획은 없다. 선대위는 절대 크지 않다. 고 말했다.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 공약은 믿지 말자. 민주당 공약은 매일 바뀌기 때문에 없다고 본다. 어떤 정책이든 국민 전체와 국익은 안 따지는 사람이고 선거에 유리한 대로 돌아가고 정책 일관성이 없는 정당이다. 나는 무시한다. 고 강조했다.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치른 후 선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에 대해 윤 후보는 저야 오시면 대환영 이라고 말했다.